몇 달 전 출시한 63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아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 같은 게임기인데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7년 만에 신제품이 출시되기도 했고 물량이 너무 적어서 비싸진 거죠. 말 그대로 플레이스테이션 5 대란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만큼이나 게이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TV입니다. 사실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이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TV가 선전하고 있긴 했지만 게임 시장 전체를 보면 TV는 철저하게 외면받던 존재였습니다. 장비의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머들은 지금까지 TV 대신 모니터를 선택하고 있었죠. TV가 게임 시장에서 밀리게 된 건 기술적 특성 차이 때문입니다. 기존의 TV는 응답 속도가 느려서 잔상이 보이거나 주사율이 떨어져 선명한 게임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GIF자를 보는 것과 MP4 동영상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봐서 게임 실력을 올리고 싶었던 많은 게이머들이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해왔던 거죠. 그런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OLED가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원래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 화질 등 기술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유독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OLED TV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한 국내 TV 제조사가 게이밍 모니터에서나 가능하던 기능들을 TV에 모조리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태생적으로 구조가 간단하다는 OLED의 장점을 살려 응답 속도와 주사율을 모두 좋게 만들었고 TV에서 게임을 하면 화면이 찢어지던 단점을 없애주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화질 좋은 OLED TV가 게임 성능마저 좋아져 최상의 게이밍 모니터, 아니 TV가 돼버린 거죠. 특히 최근엔 책상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게이머들의 취향을 저격해 48인치짜리 작은 OLED TV도 출시했고 이 TV는 한때 품절 대란이 일기도 할 만큼 환영받았습니다. 이렇게 게이밍 시장을 공략하면서 OLED TV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100대 발명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세계 게임 시장에서 OLED를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세계 게임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길 바라봅니다.